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는 다 좋아하잖아요. 보면 패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이 불리하니까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전쟁터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궤, 법궤 입고로 전쟁의 승리의 공식으로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법궤가 없을 때 3,000명이 죽잖아요. 이 법궤를 가져오니까 땅이 진동하도록 소리 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내 처음에 야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투리 이럴까 봐 안 했는데 블레셋 애들이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법궤 즉 하나님의 궤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나름대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죠. 왜냐? 이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법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 있었죠.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하고 블레셋은 패배를 직감하는 것이죠. 왜냐? 애굽에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능력,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도 중동 근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식이 정말 사면초가처럼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없을 때는 4,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하나님의 궤가 도착했는데 3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3만 명만 죽일 뿐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고 승리의 표상이었던 법궤를 탈취해서 가는 거예요. 법궤까지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되면 블레셋 군인들은 이 사기가 충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고만장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고 또 호사 다마란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린 곳이 여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뺏겼으니까 패배의식을 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고만장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후에 닥칠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라든지 엄청난 벌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죠. 호사 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마가 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뭐 춤을 추고 승리의 파티를 했겠죠.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면은 반드시 그러잖아요. 자신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다곤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 법궤를 같이 한번 둬보자. 누가 센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곤의 옆에 갖다 둔 거라고요. 그러고 본 첫날은 그냥 코가 땅에 떨어지고 그냥 초토화 됐죠. 다곤 신이. 첫날 생각하기는 아마 야 이거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첫날부터 큰일 났다 그랬으면 다시 갖다 놓지 않죠. 둘째 날에는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몸뚱이만 남고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다고요. 그럴 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신보다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옮긴 데가 어디입니까? 아스돗이라고요. 아스돗은 견고한 곳, 요새, 한마디로 말해서 철옹성 같은 곳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그 다섯 성 중에 가장 철옹성 같은 그쪽으로 옮겨보자. 그러면은 아마 꼼짝 못할 거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스돗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6절에서 우리 7절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만든 신으로 인간이 만든 철옹성 같은 성으로도 하나님의 형벌은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중간에만 제가 볼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이게 골칫덩어리야 이제. 처음에는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돼서 춤추고 난리 지겼지만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에게는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어찌할 거라고 이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이 엄습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세 가지 재앙이 왔을 때에 그 술사들이 이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했을 때 바로가 돌아섰으면 되는데 안 돌아서잖아요. 이때도 아스돗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스라엘로 안 돌려보내고 어디로 보냅니까? 철옹성도 무너지니까 가드로 보낸다고요. 가드가 어떤 곳이에요? 안악자손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안악자손들을 거기서 물리칠 때 그 안악자손들이 아마 이민을 블레셋으로 갔는가 봐요. 그 가드성에 모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들로서 가장 강한 삼손이란다.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센 사람의 성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성에 갖다 놔도 별 볼 일 없는 거죠.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악 자손 때문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탐하고 안악 자손을 보고 야, 10명의 정탐꾼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렇게 잘 비교가 안 되니까 바로 그 후손들이라고요. 그 후손들이 사는 성에 이들이 생각할 때는 40년이 훨씬 더 되지만은 출애굽에서 이 가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떨고 광야 생활을 했듯이 이 하나님의 궤도 가드 사람에게는 아마 꼼짝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 신상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떡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옹성 같은 그 아스돗도 하나님의 신을 어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가장 센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철옹성 같은 세상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돈이든지 황금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보면은 한국 교회도 그러고 한국 정치인도 그러고 세계 정치인들도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게이 레즈비언이 결혼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도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알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질서, 이 말씀의 질서, 창조의 질서, 어떤 오더로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실로에 있어야 되잖아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옮겼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부터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겨버리고 이스라엘도 3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아스돗의 형벌이, 가드의 형벌이, 다곤 신에게 내렸던 형벌이 그대로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법궤를 탈취할 때까지는 기고만장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종 단어, 한문 수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나무신. 지 눈에 밑에는 신도 없는 거야. 그 다음 아나무인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지 눈에는 밑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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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에브리띵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들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법궤를 뺏은 블레셋처럼 그 경제를 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예배를 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지 몰라도 천만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조심하시고 정말 돌아서기 바랍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18일 때 보니까 홍수가 나서 난리가 지기더라고요. 지금까지요. 이북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뭐 솔직히 말해 태풍도 있고 저거 불 계속 나고 있잖아요. 아마존 그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이 1년 동안 지금 불이 나 있잖아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벌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 때는 큰일 나는 거죠. 더 큰일 나는 거죠. 정말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아나무신, 아나무인격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이 나와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교단이 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 목회 성공했다 이러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권을 장악하고 권력 상층부와 연줄이 닿는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당대의 최고의 명장 골리앗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 활도 아니고 조약돌 가지고 네카에 있는 조약돌 가지고 물매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당시 골리앗은 물론이고 블레셋 모든 군인,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윗의 형님, 이스라엘 군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는 한 명도 생각 안 한 거예요. 단 두 분, 다윗과 하나님 외에는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다원과 블레셋 사람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듯이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WCC, NCCK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롱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비웃을 사람도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들고 갈 때 비웃었듯이 제 설교 듣고 비웃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마음에 와닿으면은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였던 사무엘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위대한 사무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우리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충성의 등불을 밝히고 봉사의 등불을 밝히고 헌신의 등불을 꺼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멀지 않는 장래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부르짖느냐? 12절에처럼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와, 옛날에 그 천인공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한과 한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사상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이 폐망의 길을 가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엄벌이 정말 착착착 다가오는지 모르고 다곤이 초토화되었듯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줄 믿습니다. 다곤처럼 박살 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철옹성 같은 아스돗성이 자신이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즉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황금이나 명예
이런 것이 자신이 보호,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 만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진 그 권력, 권불 10년이라고 얼마 가지, 한국은 요즘 권불 5년이잖아요. 10년은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철옹성처럼 자기가 보호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때로는 아낙자손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동, 예배를 지 맘대로 좌지우지한다는 동, 예배를 바라는 동, 말하는 동,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다곤처럼 착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법궤가 없을 때는 4천 명이 죽었지만은. 때로는 에그론, 거기는 그 송아지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날 보세요. 때우고 놀러 가는 거예요. 나 그런 집사님들 봤어요. 여기서도. 목사님 새벽기도 나와서 때우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논리로는 맞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죠. 하나님 안 속지요.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지 때우는 자세로 살면 안 돼요. 요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 때우는 예배가 아닐까요? 화면을 보고 내 마음대로 자세를 취하고 안락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때운다고 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이 초토화되었던 것처럼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폼 잡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 보혈을 흘려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이 말씀 실천에 옮겨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신들이, 우상들이, 철옹성 같은 아스도시, 정말 가드 사람이, 인생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